이분께서는 이번이 세 번째 채택되셨습니다. 버스 승무사원이신데요. 30년 넘게 운전하셨대요.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안이하게 운전했었는데요. 아이고, 이제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부터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어렵고 힘들고 운전하기 무서우시대요. 직업이 운전이세요.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꼴불견인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두 건의 영상인데요. 한 건은 제가 비번이라서요. 특근하는 중전마마를 퇴근시키러 가면서 목격한 영상이고요. 또 하나는 집에 거의 도착하면서 목격한 영상입니다. 하나는 낮이고 하나는 밤인데요. 낮이 5시 반이네요. 요새 6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. 중전마마 모시러 가셨다가 오시면서 어두워진 다음에 또 하나의 영상을 보셨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제발 이러지 맙시다 하면서 올려주셨어요. 어떤 내용일까요? 첫 번째 영상 보시죠. 실제로 나누는 퀴즈는 블랙박스입니다. 제 목소리 들리나요? 블랙박스 없을 때는 문명이 없었다. 원시시대. 네, 구급차가 오네요. 블랙박스에 있으면 문자가 생길 때로부터 네, 구급차 지났는데 이 앞차 보세요. 안 비켜요? 아, 뒤에 사이드 룸미러로 보일 텐데 비상등도 켜고 그다음에 경광등 켜고 있는데 사이렌 안 울리더라도 비켜 줘야죠. 비켜 줘야 되는데 저렇게 경광등 켜고 비상등 켜고 있다 그러면 환자가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저 앞에서 딱 가로막고 아, 그러지 맙시다. 비켜 줍시다. 아, 저 뒤에 구급차가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었을까요? 좀 급한 상황에서 사이렌까지 울렸을 텐데요.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올 때 그때는 좌우로 비켜줘야 됩니다. 비켜주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, 승합차 7만원입니다. 아, 이거 좀 비켜주지, 그거. 그리고 이분이 이게 10월 9일 날이에요. 10월 9일 날 오전 방송, 10월 9일 날 제가 오전에 했었죠? 예, 오전에 했습니다. 제가 구영진 님께서 보내주신 대감 모자 쓰고요. 집현전 학사 모자 쓰고. 그리고 오전에 방송했는데 그 댁에서 보셨대요. 댁에서 보시고 이때는 소리로 다시 한번 복습이시래요.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요. 소리로 들으셨대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중전마마를 보시고 오시는 길입니다. 댁으로 오시는 길에 진짜 아까는 사이렌 안 울렸으니까 난 룸미러 못 봤어.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번에는요. 이 택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. 택시. 보시죠. 자, 택시. 여기 비보 아니에요. 비보 아니고요. 여기는 적신호 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예. 택시 직진에 갔나? 갔나? 7시입니다. 갔나 봐요. 갔나 봤는데 갔나? 갔겠지, 직진했겠지. 뭐야? 유턴한 차가 있어? 여기서 유턴해. 아이고, 참나. 여기 유턴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. 아이휴, 참나.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. 저 유턴한 차, 아까 유턴한 차, 뭐 저런 차가 다 있어 그랬는데, 알고 보니까 이 차였어요. 이 차가 좌회전. 빨간불에 좌회전해야 되는데, 옆으로 쓱 빠지더니, 여기서, 이렇게. 지금 여기. 여기 있어요, 이 앞에. 7시입니다. 네, 요 앞에서. 앞에서 여기서요. 지금 요. 네. 저 봐라. 아이고, 저기서 유턴한다. 아이고, 저 꼬라지 봐라. 저거. 아이고, 참나.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턴한 거예요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까 첫 번째요. 사설 구급차 사이렌 울리지 않았지만 전조등과 경유등 켜 있었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는 승합차가 얄미웠고요. 두 번째 이 택시는요. 상품 보내고 싶지만 아이고 애청자분들이 시원하게 욕이나 한번 해주세요. 예, 변호사님 목소리는요. 오전에 생방송 보고 오후에 재방송 듣기만 한 것입니다. 네, 제발 택시, 일부 택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모든 택시가 그런 건 아니에요. 거의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분들은 모범적으로 하십니다. 근데 일부 택시가 저렇게 잘못합니다. 상품권 보내주십지만 그런데 안 보내신 이유가요. 아유, 나도 버스 운전하는데
저 택시 운전하는 분 신호 위반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7만 원 7만 원이면 하루 일당의 절반 날라가잖아요 절반 이상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품권을 안 보내셨대요 예, 그 마음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느껴집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보내주고 싶지만 보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욕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요